오늘은 지난번에 진행했던 설문조사, 이성의 어떤 포인트에 끌리는가, 무엇 때문에 이별하게 되는가, 비신자와의 결혼과 연애에 대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답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우리 3.1교회 청년 여러분들에게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19명의 청년들이 219명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과거 이성의 어떤 점에 끌려 교제를 하게 되었나? 호감의 포인트. 자, 먼저 형제들을 보면, 그래프를 보면 제일 왼쪽에 빨간 귀둥이 솟아있죠. 짐작했던 대로 형제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여성의 외모에 끌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신앙에 끌리는 형제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자, 뭐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도 남자일 뿐이다. 네, 교회 오빠도 남자일 뿐이다. 자, 그런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외모에 끌린다, 혹은 여성이 남자의 어떤 점에 끌린다는 건 시동을 건다,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 거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출발을 못 하잖아요. 움직이질 못 하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더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가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 이건 여성들이 생각하는 예쁘다는 개념과 남성들이 생각하는 예쁘다는 개념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남자들이 예쁜 여성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랑스러운 여성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쁘다는 표현이 좀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물론 뭐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여성들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진짜 탤런트 같은 예쁜 여성이 있고, 또 이쪽에서는 웃음이 너무 예쁜 여성이 또 있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일반적인 남성들은 너무 예쁜 여성보다는 좀 웃음이 밝고 좀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여성에게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외모에 끌린다고 했을 때 그 외모라는 게 좀 주관적이라는 사실,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여성에게 끌린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럼 자매들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들은 형제들과 좀 많이 다르죠. 우선 이제 그래프상을 보면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남성의 성품에 끌립니다. 자매들은 형제와는 다르게 굉장히 관계적이다. 제가 이제 지난번 설문조사 때 이 성품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 그 안에 뭐 다정함, 배려심 뭐 이런 것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이 많이 체크한 것 같아요, 성품에다가. 그러니까 자매들은 기본적으로 배려하고 따뜻하고 성품이 좀 부드럽고 그런 형제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성 내 성품에 끌린다고 했는데,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남성의 외모에도 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외모를 안 보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모는 또 단순히 잘생겼다는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잘생긴 형제들이 더 인기가 좋긴 하겠지만, 이건 좀 센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외모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잘생기진 못해도 센스 있게 옷을 입고 센스 있게 액세서리를 걸치고, 그래서 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자매들이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냐, 형제들은 외모 하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피장파장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뭐 제가 봤을 땐 센스 자매들은 센스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모도 센스와 관련된 외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품적인 부분도 물론 타고나는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계적인 센스, 잘 준비되어 있는 형제에게 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과거 이성의 어떤 점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었는가? 이별의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관계를 지속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희망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 희망이 좌절된 거예요.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망의 결과로 이별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실망의 포인트, 이별의 포인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이나
내가 앞으로 하게 됐을 때 어떤 점에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정말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를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형제를 보면 형제 부분들은 어떤 점 때문에 이별을 했냐. 1등이 성격입니다. 성격. 자매도 좀 비슷합니다. 자매도 성격이 제일 높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하죠. 둘 다 1위가 성격입니다. 그리고 2위가 둘 다 성품인데 자매들은 성품이 조금 더 높습니다. 10% 정도 더 높습니다. 성품과 성격의 차이는 성격은 타고난 부분이고 성품은 후천적인 부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배려심, 태도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뭐 성품, 성격, 가치관 셋 다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호감에 이끌려서 서로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데도 우리가 이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별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남자든 여자든 성격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와 생각의 문제. 아무래도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뭐 얼굴만 보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인간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인생에 대한 뭐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비신자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자, 형제 편을 보면 출석을 전제로 가능하다. 아, 57% 출석을 전제로. 그러니까 현재 교회를 안 다니지만 만약에 나랑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 교회를 출석하겠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 꽤 많은 숫자죠. 절대 안 된다는 20%.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비신자와는 절대 안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지금 다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0명 중에 2명. 상관없다. 나는 뭐 비신자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 자매들은 출석을 전제로 48%, 절대 안 된다 43%, 상관없다 7%.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성들이, 자매들이 절대 안 된다가 굉장히 높죠. 형제들보다는. 남자는 75% 이상이 현재 출석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애나 결혼이 가능한데 자매는 55%밖에 안 됩니다. 55%. 절대 안 된다가 40% 초반이에요. 형제들 위주로 비신자에 대한 연애와 결혼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약간 충격적인 결과죠. 자매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안 그래도 교회에 자매들이 더 많은데 형제들이 비신자에게도 이렇게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니 저는 이제 형제들은 이 부분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신앙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차차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 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건데 우리가 결혼과 연애에 대한 부분은 제외다. 여기는 치외 복권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결혼과 연애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혼이라는 것 또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비신자에 대해서 너무 열려져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빠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고 연애와 결혼이라는 건 처음에는 외모에 좀 끌릴 수 있겠지만 앞에서 봤듯이 결국 생각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거든요. 출석을 전제로 할 수 있다? 저는 뭐 그 부분에는 그렇게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형제들이 교회에서 만날 자매가 없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결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자, 형제들은 결혼에 대한 입장은 반드시 결혼한다. 사랑한다면 결혼할 것이다. 6대 4 정도. 자매들은 반드시 결혼한다. 50%. 사랑한다면 결혼한다. 50%. 5대 5 정도. 자, 비교를 해보면 형제들이 결혼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높고요. 여성들은 절반 정도가 사랑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꼭 결혼한다는 사람이 반 정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네 번째 질문은 좀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용만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좀 본질적인 측면들도 좀 생각해 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균형들을 잘 잡아가면서 좀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잘 준비하고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결코 작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의 삶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